네, 안녕하세요. 민법 객관식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 같은 거는 이제 다 한 번씩 수강을 하셨을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객관식 연습을 위해서 이제 객관식 강의 시작할게요. 그래서 교재는 포인트 객관식 민법이에요. 여러분 두껍죠, 그죠? 그래서 양이 많은데, 제가 이제 뭐 합격하고 인사하러 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 두꺼운 뭐 저도 이제 뭐 아 이거 괴물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걸 1년에 만에 막 6회독 7회독 했다 뭐 이런 친구들 나오는데 예, 그 정도 보시면 거의 뭐 95점 100점 맞고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 그 강의 계획서 좀 보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첫째 줄에 올해 1차 시험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시험 커트라인을 맞추어 이제 수험생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올해 지금 객관식 강의를 좀 빨리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객관식 연습도 예년보다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여름 전에 딱 끝내놓고 그 여름 이후에는 기본사하고 객관식 무지하게 반복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실력 맞고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빨리 시작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객관식 강의에서 일단은 첫 번째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나 조문 판례 등을 통해서 이제 지식 등을 습득했는데 이런 그 지식이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정확해져요. 아 이게 내가 읽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다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정확히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지식의 정확성이 좀 좋아져요. 재고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둘째 줄 보시면 공부해야 될 분량을 좀 최대한으로 좀 효율적으로 줄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뭐 두껍고 지금 보니까 1400페이지는 안 되고 1380페이지 이제 육박하는데, 그리고 이제 객관식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할 때는 예습해오라는 말씀 안 드리는데, 객관식 강의는 이제 문제를 풀어 오셔야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습을 해오시고 문제를 풀어 오시고,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25회로 나눠보니까 한 55페이지 정도로 나오는데 여유있게 한 60페이지 정도씩 매일매일 풀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아마 진도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공부할 분량을 줄여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읽어보시면 가끔 수험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객관식 문제 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걸 뭐 홀짝수로 나눈다 아니면 뭐 3배수로 나눠 문제 풀어본다 이렇게 이제 분량에 대해 고민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이 개정판이 그러니까 뭐 이건 요거는 좀 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온 건데 스텝 교재를 보시면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텝 1은 그러니까 이제 스텝 2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리사 시험이니까 변리사 시험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험 준비를 하면 살짝 좀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변호사 기출문제까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텝 2에다가 변리사 기출하고 변호사 기출은 거의 빠짐없이 넣어놨어요. 원형 그대로,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원형 그대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감정평가사나 뭐 공인노무사나 이런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재하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은 특징이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지문이 짧지만 되게 조문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문 연습하기에 좀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OX 지문화 시켜갖고 스텝 1으로 몰아놨습니다. 이제 스텝 1 보시면서 이제 조문 연습하시고 좀 뭐 조문 함정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연습해 보시고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나눠놨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그 계속 읽어보시면 핵심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변리사와 변호사 기출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위주로 구성된 스텝 2고, 그래서 막판에는 사실 스텝 2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할 때는 굳이 스텝 1이나 뭐 이런 게 다 안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텝 1은 어떻게 보시냐 보면 스텝 1은 OX 지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세 번쯤 풀 때까지 세 번 다 맞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한 세 번 풀었는데 세 번 다 맞았다 그러면 한두 달 안 봐도 맞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분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스텝 1 같은 경우는 보시면서 아이고 뭐 한 세 번 맞았네 지워버리세요. 그러고 막판에 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나중에 시험 나오면 그 정도는 다 맞춰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분량을 줄여 나가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풀 때마다 틀리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좀 잘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오답 노트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맨날 틀리는 것만 이렇게 살짝 좀 빨리 보고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분량 그 마무리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풀다 보면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중복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매년 출제되는 문제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 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걸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표시해놓고 막판 정리할 때는 중복 질문 답을 필요 없이 그냥 뭐 한 번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객관식 강의하면서 이거 중복 질문이 다 이렇게 좀 뛰어넘으면 그런 것도 이제 좀 표시해놓으시면 나중에 막판 정리할 때는 좀 시간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객관식 문제집이 제가 지금 변리사 변호사 기출 문제 말씀드렸고 노무사 감평사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법원행시 법무사 문제 그 다음에 사법시험 문제 이렇게 되는데 사법시험은 아마 2016년인가 끝나가지고 문제가 이전 문제만 있고 이후로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옛날 문제지만 좀 좋은 문제들 있고 이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넣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집이 너무 분량이 부담스러워서 문제를 좀 줄여서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요거 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뭐 저랑 강의를 같이 하시면 뭐 한 번씩은 다 건드려 보긴 할 텐데 막판에 이제 마무리 정리할 때는 법무사, 법원행시, 사법시험 요거 정도는 이제 좀 우리 시험이랑 경향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빼주세요. 다만 제가 이런 시험까지 넣는 이유는 최신 판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신 판례가 각종 시험에 막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법무사에는 반영이 되는데 다른 시험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최신 판례가 이제 타 시험에 반영됐다 그런 거는 지문화시켜서 다 웬만하면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정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시험 종류도 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강의 계획서는 뭐 요 정도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진도표가 있는데 날짜 맞춰서 제가 진도표를 써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 사정에 의해서 일단 7월 18일은 뭐 여기 뭐 다른 수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일단 18일은 휴강이라고 휴강 써놨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이대로 일단 7월 18일은 일단 휴강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날짜별로 하고요. 일주일에 5일이고 수업은 원래 2시부터 시작해서 5시 반이라고 써 있는데 좀 더 갈 거예요. 그래서 한 5시 40분, 50분 정도까지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진도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죠? 자, 이러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강의 계획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노트. 제가 이제 노트 필기를 수업 시간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또박또박 쓰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좀 날려 쓰는 좀 편인데 그래서 제가 노트는 따로 이렇게 이렇게 다 해드려요,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제 노트 따라오니까 제 필기 따라오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굳이 스스로 다 따라서 필기할 필요 없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나눠드린 프린트 요 필기 프린트 보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기 부담은 그렇게 좀 줄이시고. 자, 근데 이제 노트 첫 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막 수업 시작할 때마다 맨날 그려드리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분량 조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량 조절에 실패하면 일단 시험장에 그러니까 지식들이 정리된 상태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희미하게 그냥 아이고 한번 봤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면 도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21년에 나왔고 20년에 나왔고 19년에 나왔고 그럼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죠? 근데 21년에 한번 나왔는데 그다음 안 나온다. 그죠? 16년에 한번 나왔는데 안 나온다. 그죠? 이런 걸 뭐 저는 이제 뭐 그냥 뭐 좀 양념 질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교재나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나 이전의 기출문제나 안 보이던 그런 지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항상 실제 시험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기본서에도 잘 없고 그죠? 아주 두꺼운 책에 찾아봐도 잘 없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걸 이제 양념 지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출제자들의 의도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냥 하나 끼워놓는 뭐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정답 지문이랑 관련이 없는 그런 지문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막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다 그러면, 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줄 알고 막 이런 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거 쫓아다니고 이런 것만 공부하다 보면 결국 어디가 비냐? 가운데가 빕니다. 오늘 실제 시험장 가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항상, 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봐야 될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익히시고, 이런 양념 질문 이런 거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 볼 때 그냥 한두 번 눈에 발라두는 정도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이해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이제 막판 정리하거나 이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좀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밑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공부를 할 분량을 민법을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사람은 다른 과목에서도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데, 공부량을 이렇게 늘리는 사람은 민법만 늘리는 게 아니라 특허법 가서도 늘리고 있고 상표법 가서도 다 늘려요. 그게 성향이니까, 본인 성향이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공부량을 두 배로 갖고 가는데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깨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기본